자, 우리 수업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콜랩과 파이썬에 대해서 우선 먼저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랩과 파이썬 튜토리얼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콜랩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구글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구글 어카운트가 없는 학생은 요 시점에서 스탑을 하고 일단 구글 어카운트를 만든 후에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콜랩은 콜랩.research.google.com 이렇게 해서 구글에 콜랩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안 좋아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최근 사용,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example들 있고, 최근 사용, 구글 드라이브, GitHub, 업로드 뭐 있겠죠. 최근 사용에 아마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을 텐데, 저는 뭐 계속 지금 이 콜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또 수업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새 노트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죠. 이게 지금 이제 콜랩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콜랩에 들어가면 항상 이 콜래버리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뜹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래버리토리라고 하는 것은 줄여서 콜랩이라고 하는데,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어떤 파이썬을 실행시키고 거기서 파이썬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이 필요 없다. 이 컨피규레이션을 할 필요 없고, 소프트웨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인스톨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GPU를 무료 액세스를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간편하게 공유 가능하다. 지금 이제 이 간편하게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것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콜래버러토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콜랩 소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콜랩 소개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Hi, and welcome to this video series on Google Colab. I'm Jake Vanderploss, and I'll be your guide today as we look at what Colab is all about. Google Colab is an executable document that lets you write, run, and share code within Google Drive. If you're familiar with the popular Jupyter project, you can think of Colab as a Jupyter notebook stored in Google Drive. A notebook document.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피트 노트북을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시켰다. 뭐 이것만 하면 사실은 이제 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주피트 노트북에 대해서 또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배워가기로 하고, 우선 요 동영상은 여러분이 모두 다 보고 보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지금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콜랩 노트북스라고 하는 그 안에 제가 작업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COME824, 우리 지금 수업
앱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여기다가 저는 저장할 거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임시로 하나 만들면 뭐 Untitled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누르면 콜랩이 뜰 수 있게 하는 것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오픈 니드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구글 콜래버리토리를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면 콜래버리토리 콜랩이 뜨게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선은 튜토리얼 1번, 물론 여기 1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튜토리얼을 또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요 하나가 셀이에요, 셀. 그래서 A는 500하고 print A. 요게 이제 파이썬 코드인데 이 파이썬 코드를 요 셀 하나에서 만들고 요걸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연결한다는 것은 이 서버를 통해서 이 파이썬 3에 구글 컴퓨터 엔진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실행을 시키고 그 결과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랩 환경은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어떤 환경이든 가능하다, 그죠?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패드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런타임에 가보면 런타임 유행 변경이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파이썬 2와 파이썬 3가 지원이 되고 현재 우리는 파이썬 3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가속기는 굉장히 우리 앞으로 이제 딥러닝 모듈을 굉장히 많이 쓸 때는 GPU 혹은 TPU까지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파이썬에 대한 튜토리얼 할 거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 가속기는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저장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코드와 텍스트로 셀을 만들 수 있는데 텍스트는 이것은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수식 같은 이런 레이텍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 문법에 맞춰서 마크다운 문법으로 하면 여기에 이제 결과로 실제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 타이틀을 하죠. 타이틀은 COME824 컴퓨터 비전 특강을 위한 콜랩 파이썬 튜토리얼이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컴파일 돼 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요 셀은 위치를 위에 있는 셀과 이동을 요 버튼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제일 위에 타이틀 있죠.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한테 직접 진행되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도 역시 똑같이 이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숙제함에 올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눈으로 쭉 보고 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 다 잊혀져 버려요. 여러분이 직접 이번 기회에 콜랩과 파이썬을 우리 지금 딥러닝 이 수업을 듣기 위한 정도의 레벨까지는 이해가 되어야지 그 다음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여러분 직접 따라가면서 직접 타이핑을 똑같이 하면서 한번 작업을 여러분의 자료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자료를 여기 나는 여러분의 학번 이름 여기 학과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고 요 이름 만약에 홍길동이면 홍길동을 우리 앞에 있는 요 볼드를 누르면 이렇게 볼드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홍길동만 좀 더 키울 수 있죠. 여기 앞에 이 샵 있죠, 샵. 그래서 샵 하나는 예, 가장 큰 헤드라인이고 두 개 하면 조금 더 작은 거, 또 조금 더 작은 거, 조금 더 작은 거 이렇게 이제 텍스트예요. 자, 여러분의 학과, 학번, 그런 이름은 이렇게 다 입력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본 자료는 2020년 1학기 대학원 정보과학과 컴퓨터 비전 특강의 실습을 위해 콜랩과 파이썬의 최소한의 기초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튜토리얼 자료입니다. 자료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다 똑같이 따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가 마크 다운이 생겼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지우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기는 이 자료를 만들면 여기 자체적으로 목차가 계속 같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 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셀을 만들 거냐? 코드 셀을 만들 거냐? 텍스트 셀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익숙해지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밑에 컨트롤 MB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 셀을 하나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이 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숏키를 외우다 보면 아주 빠르게 마우스를 쓰지 않고 이 콜랩을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까요? 그래서 지금 헤더를 똑같이 하고 0에 콜레토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아까 우리 이제 콜래버리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이 꼭 그 동영상하고 같이 보도록 해요.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은 아이템마이즈 된 게 있어요. 그죠? 이 아이템마이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애스트리스크하고 여기다 뭘 적으면 바로 이 아이템마이즈 된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 위에 있는 걸 쓰지 않고 바로 하려면 여기 그냥 이렇게 애스트리스크하고 하면 여기 앞에 아이템마이즈 생겨요. 그래서 시작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시작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는 시작 홈페이지 어디 있나 하면은 https에 collab.research.google.com에 노트북스의 intro.jupyter notebook jupyter notebook 이게 이제 jupyter notebook의 확장자인데 그래서 이 jupyter notebook을 여러분이 이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익스텐션이 다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걸 우리가 다운받아가지고 나중에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돼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계속 실시간으로 이 저장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텍스트 하나 더 만들면 이제 이런 자료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튜토리얼 01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아까처럼 여기 다시 오는 거죠. 자, 이거는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자료에서 이걸 클릭을 하면 이 특정 URL로 여러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copy link address 해가지고 이쪽에 와서 이게 아마 링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Ctrl V
자, 다시 클릭해 보면 이 화면으로 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콜랩 자료를 만드는데 이 파이썬의 실행 코드와 이 마크다운의 이런 그 다큐멘트를 만드는 그두 개가 조합이 돼서 굉장히 막강한 자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자료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이번 수업도 역시 이걸 통해서 우리 다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구글 드라이브에서 콜랩 문서를 새로 만들기. 이게 이제 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 여기서 new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doc, sheet, slide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모아에 보면 구글 콜라보레이터리에서 이거는 이제 내가 이미 구글 콜라보레이터리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여기 없다면 connect more apps 해가지고 여기 와서 콜랩이라고 찾으면 돼요. 콜랩이라고 치면 이게 뜨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게 나와요. 그럼 요거를 나는 이미 인스톨드 돼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인스톨드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걸 클릭을 하면 인스톨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새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들 때 바로 여기에 구글 콜랩으로 새로운 걸 하나씩 만들어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요 디렉토리에서 이런 콜랩 만드는 거죠. 다큐멘트를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기본 앱 연결하기. 이것도 여러분이 해야지 나중에 쉽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이것은 아까 본 것처럼 여기서 이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것 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픈 위드 해가지고 여기에 구글 콜라보레토리가 막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커넥트 모어 앱스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내가 지금 작업할 걸 콜랩해서 또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거 클릭하면 바로 콜랩 환경이 뜨면서 항상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잠깐 봤듯이 런타임 유형 변경해서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 물론 디폴트로 파이썬 3가 설정이 되어 있겠지만 이런 런타임 유형 변경을 해서 파이썬 3가 항상 작동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콜라보레이터리에 대한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콜라보레이터리에 대한 환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또 더블 클릭해서 우리 이제 타이틀은 샵 하나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자, 파이썬 기초를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다룰 거예요. 자, 텍스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함축해서 줄일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보면 자, 콜라보레이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다음 파이썬 기초 이렇게 목차가 자동으로 생겨서 이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헤드라인을 써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샵샵 하면 그 1.1에 파이썬 기본 문법에 대해서 우리 볼 거예요. 파이썬의 기본 문법. 자, 그다음에 또 텍스트를 하나 해서 샵샵샵 세개 내려가는 거예요. 1번 들여쓰기. 자,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덴테이션이 있어요. 자, 다시 또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장 안에는 1.1이 있고 1.1 안에는 1 들여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1 들여쓰기가 있고 1.1 있죠. 그럼 이쪽에 1.2 이렇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1이 있으니까 1, 2 이렇게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할수 있고, 여기 역시 이렇게 목차가 들여쓰기로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들여쓰기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클릭하면 바로 이쪽으로 오죠.
자, 그래서 아이템화해 가지고 자, 일반적으로 들여서기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볼드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부터는 우리가 별표 두 개를 쓰면 아, 이거 볼드구나 알 수 있어요. 딱딱 두 개 하고 들여서기 별표 두 개 딱딱 하면 이제 알아서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 있으면 얘가 이탤릭체예요. 그래서 두 개 들여서기 이게 잘 모르겠으면 위에 있는 메뉴 쓰면 돼요. 자, 들여서기는 소스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 사용한다. 순전히 우리가 프라임 코드는 이 들여서기는 소스 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이 영문 모드에서 여기 틸드 바로 밑에 있는 거. 이게 여기 다운표 위에 있어요. 이게 escape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하면 요 사이에는 우리가 특정 코드예요. 코드 형태로 우리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C 프로그래밍에서 인테자, 메인, 보이드, 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 안에다가 인트 A는 0, 프린트 헬로 월드 뉴라인 갈로 닫고 세미콜론. 자,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죠? 혹은 다시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카피해서 원래는 인덴테이션을 하려면 철저하게 자 이렇게 코드를 만드는 거죠. 원래는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가독성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C 프로그래밍에서는 내가 이게 뭐 인덴테이션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하든 전혀 컴파일러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만들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문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뭐를? 들여서기를. 그래서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문법적으로 들여쓰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들여쓰기가 한 묶음이 코드 블럭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K 플러스 플러스까지 K 프린트 F 퍼센트 D K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거 여기 코드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C에서는 이렇게 요 중괄호 열고 집합규 열고 집합규 닫고 이게 하나의 블럭이에요. 블럭. 그래서 한 문장처럼 생각하는데 이걸 코드 블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 뭐 언제든지 코드 블럭을 새로 열고 닫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요 인덴테이션의 가이드라인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
이게 환경, 환경의 편집기, 환경이죠. 아까 여기 이게 환경이에요. 설정 편집기에 들여쓰기 가이드 표시 요거를 클릭돼 있으면 방금 전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요걸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블록이 자동으로 생기는데, 이런 거 안 지켜도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성하기 위해 if 여기서 이제 다운표, 역다운표를 하는 것은 이 코드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if가 for가 지금 보면 그냥 이건 텍스트인데 요거는 코드처럼 보이죠. 이 for를 선택해 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된 거죠. 이게 코드로 형식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쓰다 보면 이제 주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입력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자료를 그대로 따라해서 완전히 자료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아마 마크다운과 콜랩과 파이썬에 대해서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마스터를 할 수가 있었다고 보니까 꼭 따라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if, for, class, define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콜론을 넣게 되는데, 그래서 콜론을 넣고 나면 다음 줄에는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실습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실습이에요. 여기 지금 앞에까지는 우리 자료를 벌써 많이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들여쓰기는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C에서는 아무렇게나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문법적으로 우리 들여쓰기를 꼭 지켜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데 파이썬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선은 뭐 sum은 0, 0에서 시작해서 for로 있다고 치고 for i in 아직 안 배웠지만 우선 이거는 지금 이 들여쓰기를 배우기 위해서 하니까 문법은 나중에 다시 배우기로 하고 콜론 하면 콜론 다음에 자동적으로 얘가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sum은 sum에다가 플러스 1. sum은 sum 더하기 1. 그래서 1을 대가지고 sum에 더하고 그 다음에 그때에 i도 계속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인덴테이션을 뒤로 가면 프린트 그 다음에 sum from 0에서 2, 10까지 is 얘가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f라고 붙이고 중괄로 해가지고 sum 하면은 얘가 이게 for loop에서 이 for loop이 어디까지 도는가 하면 여기까지 도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실행시키면 자, sum이 처음에 0을 넣고 for 반복을 하는데 i가 요 range 안에 있으면 요 range는 11 하면 얘는 10을 하면 0부터 10까지만 가요. 그래서 sum에다 다 더하고 그때 i는 출력시켜 보고 다 더하면 결국 1부터 10까지 더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55가 되겠죠. 1부터 하죠. 1부터. sum에 1부터 하나씩 더해가지고 sum을 다는 거죠. 아, 1이 아니고 i죠. i. 자, 해볼게요. 실행시키면 이렇게 프린트 i가 지금 sum의 i는 i 0부터 해야 되죠. 처음에는 sum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더해가지고 하니까
이 원래 의도는 레인지가 1부터 10일까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1부터 10일까지 그래서 레인지가 1부터 10까지죠. 이게 지금 1부터 자, 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인덴테이션을 배우는 거니까 고 일단은 sum from 1부터 10까지 50인데 요 인덴테이션 있죠. 그래서 자, 텍스트 하나 더 만들어서 자, 들여쓰기는 한 칸 공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칸 한 칸 이렇게 해도 돼요. 포룹에 인덴테이션이 들어가니까 인덴테이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죠. 그래서 포룹이 요것만 반복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해볼까요? 당연히 되죠. 그럼 뭐 두 칸 두 칸 근데 아까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 왜 요만큼 네 칸이 들어가느냐 아까 여기서 편집기에서 들여쓰기 공백을 내가 네 개로 했잖아요. 그죠? 두 개 할 수도 있고 네 개 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콜랩에서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을 된 거죠. 그래서 한 칸 공백 혹은 뭐 두 칸 공백 혹은 탭 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는 공백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스페이스로 바꿔주네요. 콜랩에서 어쨌든 공백, 탭 등 뭐 본인의 코드 스타일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이게 중요해요. 같은 블록 내에서는 같은 들여쓰기를 해야 하며 공백과 탭을 혼용하면 안 된다. 오케이. 알겠죠? 자, 코드를 예를 들을게요. 아까 있는 이 자료를 다시 또 타핑하기 그러니까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와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네 칸 공백 여기는 세 칸 공백 내가 실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포랩에서 여기까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행시켜 보면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인덴테이션 레벨이 매치가 안 된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인덴테이션의 요만큼이 같은 인덴테이션에 해당되는 들여쓰기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갑자기 새로운 블록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블록이 갈 데가 없어요. 얘는 이 포럽에 해당되는 블록이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 그죠? 바로 두 번째에 같은 블록 내에서는 같은 들여쓰기를 해야 한다는 걸 예를 한번 보면 먼저 for i in range 1부터 5까지라고 하는 게 4까지예요. 그래서 6이라고 하면 이제 5까지예요. 레인지는. 그래서 여기서 print i 하고 for i in range 1부터 6까지 0부터 5까지 print i plus 1. 자, 지금 1부터 해서 1, 2, 3, 4, 5까지 있죠. 이거는 0부터 4까지인데 더하기 1 해가지고 찍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1, 2, 3, 4, 5, 1, 2, 3, 4, 5.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얘를
얘는 두 칸, 얘는 네 칸. 자, 이렇게 하면 되느냐? 괜찮다 이죠. 왜냐하면 얘는 얘대로 인덴테이션이 맞고 얘는 얘대로 인덴테이션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요 한 안에서 프린트 i 플러스 1. 그래서 요 한 안에서 이 블록 안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요 예제임플이고 여기서처럼 하나는 이렇게 네 칸으로 인덴테이션하고 일관되게 여기는 요 블록은 요 블록이 또 다른 블록이기 때문에 뭐 두 칸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죠. 자, 그런데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안 하죠. 모두 다 동일하게 인덴테이션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